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oadview redesigned. Mr. Roadview.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전남대학교 캠퍼스 투어입니다. 평소의 로드뷰 영상과 약간 다르게 20대 아재 두 명이 대화하며 로드뷰를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식은 어때? 학식 먹어볼래? 학식 괜찮아? 괜찮아, 학식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 와서 학식? 아니 막 서울에는 학식 엄청 맛있는 데 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데는 그냥 가면 되는데. 몇 시지? 잠깐만 학식 한번 보고 가자. 너 마음에 들면 먹고. 아니면 그 막 이제 아저씨들 이제 여기 졸업한 졸업생들 옛날 사람들이 아, 아, 아. 그때부터 먹었던 그냥 전통적인 맛집 같은 데 있잖아. 아 무슨 뜻인지 알지? 아 무슨 말이다. 어 오케이. 약간 이걸 보고서 추억에 빠질 수 있게끔. 아 뭔지 알겠다. 그런 느낌을. 그쪽으로 갈게 그럼. 그게 없으면 차라리 그냥 확실히 낫고. 근데 있을 것 같아. 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한번 보여줄게. 이쪽 왼쪽이 경영대야. 이쪽으로 가면 농대, 경영대, 사회대가 나와. 직진하면 도서관. 농대, 기숙사. 미대, 예대 막 이런 거. 여기 앞에 건물에 대강당이야. 대강당 자주 써? 아? 자주 써 저기? 아니 자주 안 써. 우리는 쓴 적이 없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본부, 옛날 본부. 지금은? 지금은 그 평생교육원. 돌 건물이 대학 본부. 우린 주로 여기서 이제 돗자리 깔고 누르고 저기랑 풀밭이 많다. 저기가 책 읽는 도서관. 문 차이요? 도서관에 두 개가 있어. 아...
발바닥이 미끄럽거든. 발바닥이 오른쪽이 학생회관. 저기서 밥을 먹어. 여기가 도서관. 왼쪽이. 여기 혹시 졸업식 때 사진 많이 찍는 장소야? 여기가 졸업식 때 사진 많이 찍는 장소야. 여기서 그래 찍어 보통. 딱 그래 보인다. 군수대네. 막 5.18 행사할 때도 여기서 아니 혹시? 이거 이런 걸로 해. 이게 아마 뭐 비슷한 걸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를 통과해서 왼쪽으로 올라갈 거야. 저기가 사대야. 사범대학교. 저 건물, 저 큰 건물이 사범대학교. 사대치고 규모가 좀 크다, 건물이. 그러니까 이제 다 몰아넣었어. 원래 사대 건물 그렇게 안 큰데. 이번에 쓴 거라. 괜찮지. 그리고 이 언덕이 희망의 언덕이야. 왜? 저쪽이 공대고 이쪽이 인문계열이 몰아들거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원래 날씨가 좋으면 진짜 많, 사람 진짜 많거든. 여기 이 건물이 입문대인데 엄청 오래된 건물이야. 뭐 기념물 개관했나 봐? 새로 만들었어. 돈 많다 학교. 그런가? 건물 잘 짓네. 아 아닌 것 같은데. 저기가 경영대야. 앞에 보이는 데가 경영대. 안에 시설은 어때? 들어가 볼래? 아니 경영대 경영대. 그 원래 엄청 꾸진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금 그나마 좀 따라가는 수준이야. 원래는 엄청 꾸다. 되게 꾸져. 너네 학교에 그 유리로 지어진 그 건물이 생각하면 안 돼. 우리도 그 전까지는 이 정도만 했어. 그리고 저기 나무들 보이지? 저쪽이 로스쿨이랑 사회대가 있는 곳이야. 그 로스쿨을 짱 박아놨냐? 구석에? 그니까. 다리가 없었나? 저건 뭐야? 여기가 그냥 다목적 교육회관? 너네 학교를 치면은 보통 교양 관련해서 수강하는 데 있지, 그런 곳? 학부생 같은 단과대가 쓰는 데가 아니라 모든 단과대학 애들이 쓰는 곳. 진리관이라고 해. 이게 13년도에 지어졌을 거야, 아마. 여기로 내려가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데가 나와. 상대, 옛날부터 있었어. 아마 70년대부터 있었어.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상가 상대가 나오고 상가가 나오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농대가 나와. 일단 밥부터 먹을까? 어. 여기가 이제 학생들 모이는 곳. 복사집이다. 주로 이제 이런 데는 학생들이 먹어. 오, 비빔밥이 3,000원이야. 말이 돼? 신기하다.